안녕! 자, 여기 투수분들 보이시죠? 네, 우리 투수가 오늘 저한테 뭔가 센스적인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투수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심즈도 많이 했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찬우 키우기랑 이런 거 했었는데. 이마원님 미치리 아가씨. 오! 와! 와, 이럴 수가. 그만해. 어우, 야. 뭐야? 와우. 찬우 생긴 게. 찬우. 아니야. 잘생겼는데? 야, 찬우 왜 이렇게 못생기게 컸니? 누구를 닮은 거야, 이거에? 야, 찬우야, 너의 로이소박이가 됐냐, 얼굴이? 아빠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꼬투기가 됐어, 얼굴이. 이게 잘못 컸잖아. 어렸을 땐 그렇게 귀여웠는데. 자, 오늘은 심즈를 직접적으로 플레이할 건 아니고요. 뭘 찍을 거냐면, 자,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제가 당당한 너의 진짜 마음을 보여줘. 참가 자격은 한국의 심어들은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어들은 이제 심즈를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자, 3월 10일부터 3월 2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한다고 합니다. 발표는 31일이나 한다고 해요. 여기 이벤트 상품 어마어마해. 어? 근데 나 게이밍 노트북 나도 받고 싶은데, 뭐 어떻게 이렇게 홍보도 해주는데 그 혜택으로 이거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나좀 필요한데. 그건 아닌가? 귀엽다. 지랄 좀 하지 마, 니들. 집중이 안 되잖아. 아, 참여 방법 하단에 이벤트 참여 이미지를 다운받아 참여하세요. 포스터 이미지 중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다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미지 같은 거를 심지에서 촬영해도 돼요.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어떠한 편집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하든 핸드폰 어플을 하든 뭐다 상관없어요. 그림판으로 하든. 자,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폰 기본 편집 어플은 여러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하게끔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핸드폰 어플로도 할수 있다는 거. 자, 저장한 이미지를 개인 SNS 아래에 해시태그와 같이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거 하라는 거야? 이 다운로드로 하여 필수 해시태그. 근데 이미 써져 있는데 어떻게 이미지를 다운받아? 에이씨, 이거 저장하니까 이렇게 나오네. 야, 잠깐만, 여기서 좀 막혔다. 야, 나 벌써 막혔어, 얘들아. 이거. 어? 첨부파일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얘들아. A few minutes later. 아니, 내그 박찬우 그애 얼굴 사진 하나 그냥 박아버릴까? 어? 캡처할까? 자, 그러면 여기서 게임 불러오기. 야, 상황을 약간 해야 되는데, 뭔가 재미난 상황이 뭐가 있을까? 자. 야, 이것도 왜 이렇게 웃기냐? 야, 이거 뭐라고 할까? 아들의 집밥구리를 발견한 할머니? 야동 보다가? 아, 물코마다 걸리나 거. 엄마 어디 갔지? 아니야, 좀 노잼이야. 좀 재미난 거 빨리 계속 꺼내봐. 홍조도 약간 좀 달아줄까? 잠깐만. 분홍 색깔로 브러쉬로. 헤헤. 자는 중. 자는 중. 아, 휴지 어디 있지? 이 미친 새끼들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 아, 이건 안 돼. 노란 딱지각이야? 미래의 악어. 엄마 몰래. 아, 아내 몰래.
아 이것도 좀 세다. 아씨, 아 이거 약간 막상 드립이 생각 안 나오냐? 아, 아. 야 막상 이게 어렵다. 어? 오늘은 너로 정했어. 수위 개쎄다고? 오케이, 수위 좀 줄이자 그러면. 다시. 그래, 다른 사진 하자. 이건 너무 수위가 센 거밖에 안 나와. 다른 사진 해야겠다. 너무 약간 재미는 있어도 수위가 너무 셀 것 같아. 오,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얼굴 각도 딱 좋아. 어때요? 참 10조로 하자. 오케이. 그걸로 정했어. 쉽고 간단하게 하자. 아우. 우리 너무 수위가 세질 뻔했어. 노딱 붙을 뻔했어. 간단하게 하자고. 나 왜 이렇게 이거 홍조를 그려주고 싶냐 얘한테? 좋아, 완벽해. 오케이. 이걸로 결정했어. 자, 이거 저장해놓고, 자, 여기다가 지금 넓히고 이렇게 붙여서 붙이고 화면에 여기 있는 걸 삭제. 밥 아저씨. 어때요? 참 쉽죠? 참 쉽죠? 해시태그 넣어야 돼. 해시태그 EA 기브웨이 심즈버 심어들의 찐마음 플레이 윗 밥 아저씨 핑맨이 미래. 오, 됐다. 잘 만들었어. 어? 이거 너무 잘했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그림판이나 이런 걸로 약간 인스타그램을 표현하려고 해서 좀 시간이 더 걸렸는데, 사실 직접 만들어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재미 포인트만 잘 안다면 뭐 5분 10분만 해도 만들어서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심즈4 이벤트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오늘 투수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19금으로 갈 뻔했는데 안전하게 플레이를 했네요. 네, 아까 전에 약간 컴퓨터 사진이 약간 문제였어. 여러분들도 너무 선정적인 것 말고 좀 재미난 거 위주로 한번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이 걸리면 주작인 거야. 내가 걸리면 안 되니까 일단 나는 업로드를 안 했어 일부러. 일단은 혹시나 내가 당첨돼도 약간 문제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